안녕하세요. 두 번째 주제를 진행할 서드이지 인생 산막 대표 이보람입니다. 저 역시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 신중년을 대상으로 지역살이 비즈니스를 만드는 중이라서 이 시간이 더욱 뜻깊었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기운을 충전하셨을까요? 먹거리가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션이 항상 제일 재밌는 거 아시죠? 그래서 끝까지 남으신 분들 가져가실 수 있을 게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진행된 주제가 지역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저희 두 번째 주제는 지속가능한 로컬, 지역살이 비즈니스 창출에 관한 실제 현장 실행 사례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역 비즈니스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전영수 교수님, 메이드인피플 장명석 대표님, 더 웨이브 컴퍼니 최지백 대표님, 세종시 30분을 운영 중인 장부 대표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의 흐름과 큰 방향성을 제안해 주실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멸위기 지방도시는 어떻게 명품도시가 되었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각자 도생사회 등 저술활동과 함께 현재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이십니다.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전영수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사만 먼저. 예, 반갑습니다. 나가서 준비하려고 했더니만 인사만 하라네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인데요. 모쪼록 업에 돌아가셔서 쓸 수 있는 힌트나 내용들을 좀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덕, 강릉, 세종 세 곳의 지역에서 실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대표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은 영덕에서 메이드인피플 주식회사를 운영 중이신 장명석 대표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다가 아름다운 동네 경북 영덕을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자길로 좀 만들고자 뚜벅이 마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을 좀 새롭게 브랜딩을 하고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메이드인피플의 장명석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패널은 강릉에서 주식회사 더 웨이브 컴퍼니를 운영 중이신 최지백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강릉에서 온 더 웨이브 컴퍼니 대표 최지백입니다. 저는 6년 전에 이제 강릉으로 이주를 하였는데 제 고향은 강릉은 아니고 수도권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뭔가 이제 획일화된 상경 라이프 스타일만 꿈꾸다가 우연히 이제 대학 시절에 지역을 가게 되면서 지역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가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역에서 좀 지속 가능한 생활을 꿈꾸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패널은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 세종에서 주식회사 세종시 30분을 운영 중이신 장부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세종에서 돈 되는 건 다 해보려고 하는 세종시 30분 장부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돈을 못 벌고 있어서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세종의 저희 브랜드들을 많이 이용해 주셔서 돈 좀 잘 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발제자의 로컬 비즈니스와 경제 모델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지, 왜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담아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말씀드린 전영수 교수님을 모시고 지속가능 로컬 비즈니스 모델, 인구 변화와 로컬리즘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칼 40분에 시작하는군요. 네, 4시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밥 사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밖에 보니까 굉장히 근사한 요리들을 준비를 해주셨던데요. 길 잃은 양이 드디어 아마 주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인구 얘기를 이제 전반부에 말씀드릴 텐데요. 한국의 인구 문제는 역시 행자부가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밥 잘 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두 파트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왜입니다. 왜 우리가 왜
이런 사례들을 또 공부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왜 확산이 돼야 되는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 제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왜라는 당위성을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와 관련돼 있는 이슈들을 적어도 좀 도움이 되는 상황 안에서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단어들로는요, 소멸이라는 이제 지역에서의 현존하는 이슈로서의 이제 단어들이 나올 것 같고, 그것을 돌파하는 퀀텀 점프로서의 가능성으로 아마 로컬과 관련돼 있는 재활용 얘기를,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근사한 그림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이 사실은 이제 한 두 세대 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압축적인 고도 성장을 만들어 냈죠. 우리가 뭐 능력이 좋아서 만들어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 굉장히 아마 저는 잠재적인 유니콘의 우리 그룹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저 그래프만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는 추격하는 입장에서 선발자만 뒤따라가도 사실상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인풋은 적었는데 아웃풋은 굉장히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임팩트는 계속해서 확산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립가공, 기초, 고부가, 자 이제 문제는 2023년에 있었어요. 대개는 우리가 뒤따라가면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앞에 가면 우리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펭귄은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지가 이끌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쉽지 않은 상황에 도달한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뒤따라갔던 선진국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기 2023년에 딱 만나는 시점에 보면, 제가 혁신 TFP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뭐 저도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라 Total Factor of Productivity,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저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요, 노동을 투입하고 자본을 투입하면 생산량이 나왔어요. 그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담 스미스가 근사한 거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투입하면 나옵니다. 굉장히 쉬웠어요. 문제는 이제 투입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노동 일단 줄어들었고요. 노동이 줄어들면 당연히 축적되는 자산, 자본의 양도 줄어듭니다. 캐피탈도 감소합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에 직면해 있죠. 자, 저성장이고요, 재정도 악화되고 있는 선진국에서 봤을 때 그나마 조금 여유로운 게 아직까지 인구 문제인데, 한국은 그 인구 문제도 이제 출산율이죠. 0.70, 오늘 2분기 기준 0.70입니다. 0.7까지 떨어졌던 상황을 놓고 보면 선진국 입장에서 1.6이거든요. 아직 걔네들보다 우리가 절반 이상 이제 낮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곧 한국이 뒤를 따라갈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국이 요소 투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인가, 혹은 전쟁 끝나고 나서 ODA를 지급받던, 즉 수요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뀌던 이 신기록을 다시 한번 반납하면서 중진국, 개도국으로 떨어질 것이냐 하는 그 분기점에서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신자본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힌트가 저는 이 앞에 계신 세 분에게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은 그래서 사실은 위기이기보다는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투입됐던 것에 대한 상상력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1부에서 누군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공의 기억들, 경험들을 버릴수록 굉장히 빨라집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도 당연히 그 이유와 같이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왜라는 이유인데요. 올해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우리 골딘 교수도 얘기하는 게 한국이 출산율을 외우고 있죠. 그죠?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이 뭘까? 일반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그보다 우리는 한국의 특수적인 원인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 특수적인 원인이 사실은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과 사실 일치합니다. 제일 끝에 있는 게 전근대적 성공 모델인데, 쉽게 얘기하면요, 고학력 대기업 모델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신화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은 제주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서울로. 예, 이거 틀렸거든요. 서울이 아니고요, 한양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역사가 벌써 2000년 이상입니다. 무조건 공부 잘할수록 서울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중심으로 자원이 집중돼요. 옛날은 그래도 전교 1등이 갔는데 요새는 전교 꼴찌도 갑니다. 굉장히 편해졌다는 거거든요. 서울 공간이 어떤 공간이죠? 고밀도 공간이에요. 고밀도 공간에서 출산이 낮게 나옵니다. 자, 이 공간에서 드디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을 결성했다고 치죠. 육아를 누가 하죠? 한국은 여성이 하죠. 독박 육아를 합니다. 그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가 불쌍해가지고 다른 엄마가 좀 봐주죠. 친정엄마만 봐주는 독특한 구조. 이것도 전 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를 보고 있던 똑똑해진 우리 미스의 20대, 30대들이 그 선배의 뒤를 밟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똑똑해졌거든요. 이 결과가 1년의 이 과정 속, 이게 사실은 가장 첫 번째 있는 것도 바로 농산어촌의 지방지역에서 서울 수도권으로의 자원 집중이 만들어냈던 굉장히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에서 자연 감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인구 감소는 딱 세 나라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기저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먹이가 지방에는 없어서 알을 안 낳고요. 서울은 이제 둥지가 없어서 알을 안 낳는다 하는데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20년 구간입니다. 위에 있는 게 20대, 30대 고용률입니다. 20대 구간에 적어도 고용과 관련돼 있는 구간 변화는 별로 안 보이는데요. 중간에 껴있는 출산율의 까만 지표는 굉장히 많은 플럭체이션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상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서울 아파트값, 물론 이제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상당히 조금 완만합니다만 서울 아파트값을 넣어버리면 둥지가 이동하고 움직이고 나서 바로 동행하거나 혹은 후행해서 아파트 아니 그래서 출산율이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죠. 적어도 우리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에 맞는 해법을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적어도 저출산이 만들어낸 인구 문제를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문제 대응법이라면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포인트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둥지 이슈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뭐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을까 할 때 이 결과만 볼 게 아니고요. 이 투입되는 이 첫 번째의 이 독립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가장 직결적인 영향을 미칠까와 관련된 물론 이런 건 이제 학계에 있는 저희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모여져야 현장에서 이제 실험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은 그래도 그 랜턴 비슷한 것을 비춰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 식의 차원에서 정확하게 좀 보자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민과 관련된 이슈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온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소위 인구가 준다라는 게 가장 대전제가 뭐냐면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노동인구가 줄어드니까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재정도 나빠질 거고 뭐 이런 것들이 1년에 이제 연결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외부에서 가장 좋은 방식이죠. 가장 좋다라는 표현보다 가성비가 가장 좋은 방식인 거예요. 자 문제는 제가 뭐 즐겨 쓰는 학교에서도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만 그 우리가 북극곰을 살리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요즘 북극곰 굉장히 많이 말랐죠. 그죠? 네, 말른 이유가 인간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태어나가지고 지네들끼리 먹으려고 막 개발해서는 안 될 것까지 막 가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만들어냈다라는 건데요. 초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1970년대 전 세계 평균 출산율이 5명에 달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추세대로 가면 지구는 대폭발합니다. 예, 현재 인구 80억인데요. 한 150억까지 추계상으로는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불과 두세 대 만에 2.3명이라는 인구 유지선에 근접하는 숫자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인구 감소는요. 주요 선진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걸 보시면 5개 대륙 중에서 인구 유지가 되지 않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딱 한 나라가, 딱 한 대륙이 인구를 초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근데 그 아프리카도 사실은 과거 5년하고 2021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또 줄어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저의 과감한 추계인데요. 지구 인구 100억 돌파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요. 북극곰을 살릴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고하게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혹은 주술, 신화 같은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서 뭘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라는 그 굉장히 박탈감과 이 뭐라 그럴까 이런 취약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한국에서 이민 정책도 이미 많이 늦었고 또 만약에 성과를 보려면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 아닌 한 선진국들하고 적어도 노동을 수입하는 쪽에서도 우리는 이미 후속 주자고요. 공급하는 쪽에서도 이미 인구가 줄기 때문에 예전 우리가 파독광부 보냈던 시절처럼 자본 축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국가가 리크루팅 해주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적어도 자체적인 방식으로서의 혁신의 가능성이죠. 노동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이 딜레마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사회 이동인데요. 왜 한중일 세 나라에서만 유독 총인구 감소라는 독특한 흐름이 보일 수 있을까? 특히나 한국이 왜 압도적인 출산율을 밑에서 꼴찌죠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서울 수도권으로의 사회 이동이 압도적이기 때문이에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12% 공간에 아까 생활인구 얘기했죠. 예. 주민등록 인구 52%입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주민등록 인구가 기존 주민입니다. 아까 교부금만도 마찬가지고요. 자 문제는 서울 수도권에 지금 12%의 공간인데 52%가 몰려서 산다. 즉 한정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텐데
이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다. 당연히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격 뛰는 걸 버티지 못하면 서울에서 살지 못합니다. 세 번째 선이 서울선입니다. 서울은 인구 천만이 깨진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요. 경제학 용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본인의 소득은 늘지 않는데 지불해야 될 물가의 수준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죠. 가진 자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20대, 30대 특히나 자본이 축적되지 않은 후속 세대에게는 리스크한 선택을 이런 상황에서 할 리가 없다라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직주 분리 현상의 심화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결국 출산율의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52%라고 표현했는데요. 아까 서울시는 비교적 무난합니다. 아직까지도 별로 급박한 게 없어요. 실제 거주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조금 밖으로 볼까요? 한 인구 13만,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인데요. 내년 총선 기준, 지난 총선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인구 하한선이 한 13만 정도 나옵니다. 상한이 한 25만 정도 나오고요. 13만 안 되면 지역구 하나 안 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선거 전에는 이제 주민등록 고향 옮기기 운동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자, 실제 이거는 이제 주민등록을 옮기자는 거지 사람을 옮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부금이 주민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13만이 등재가 돼 있으면 실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한 3만을 뺍니다. 보통 10만 정도 있다고 봐요. 보통 20-30%를 빼는 거죠. 자, 그 역으로 얘기하면 서울은 52%가 주민등록 인구면 실제 거주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라는 거죠. 예, 60%가 넘을 겁니다. 나머지가 다 카운트가 된다는 얘기는 지방에서는 그러면 비는 인구가 되겠죠. 이게 유령 인구가. 아까 혹자 누군가 표현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법령 통계인 통계청의 인구 추계 자료가 보통 결과가 만들어지고 나면 현측에서 한번 해보면 아까 뭐 두 배까지 표현했는데 두 배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한 40-50% 이상 상황이 나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기준으로만 맨날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몸이 가는 경우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0.78인데요. 평균 보시면 전라남도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 몸은 서울에 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로컬 단위에서 특히나 15세, 30세 구간에 있는 청년들은 아까 얘기한 고학력 대기업 모델을 좇아서 교육과 취업, 이제 뭐 공장까지 올라가고 있죠. 기업까지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잔류를 한다면 0.97이라도 그나마 나아줄 친구들이 서울 수도권을 향하니까 0.5%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서 사실은 이런 인위적인 사회이동 한국이 가장 심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덕에 한 두세 대 만에 선진국에 진입하는 굉장히 화려한 성과를 냈기도 했어요. 그건 과거에 통했던 거고요. 과거의 상식이고 앞으로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적인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복잡한 건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그 사회이동을 한 사람들을 실제 반영해가지고 조금 현실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추계를 돌릴 수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 당연히 하겠죠. 자, 이거는 사실은 일본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2015년에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이 소멸이라는 단어의 구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소멸은 굉장히 상징성이 제한된 방식으로서의 모델링이에요. 뭐냐면 일본에서는 20세부터 39세의 지방 여성이 서울로 들어오는 것을 이동하는 것을 소위 소멸지수의 핵심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역에서 해셔야 될 일들은 뭐냐면요, 20세 39세 굉장히 넓습니다. 구간이. 그래서 이걸 쪼개야 돼요. 쪼개가지고 특정 지역에서는 15세에서 20세 구간이 더 늘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 또 남자가 더 늘을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멸이라는 단어 속의 환상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역을 설명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십적으로 인기적으로 포퓰리즘적으로 그 단어를 굉장히 습관적으로 받아 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는 것이죠. 한국에 맞는 방식으로서의 한국보다 사회이동이 적은 일본에서 만든 모델이거든요. 한국은 한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지면 아마도 농산어촌의 이런 현존하는 이슈는 일본보다 더 이미 출산해서 보시다시피 더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거고요. 어쨌든 일본이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예, 감사원이 돌린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바로 이런 역삼각형에서 한 세대 후가 되면 역삼각형으로 만들어지죠. 전 세계 어떤 인구 피라미드도 저 역삼각형을 지금 보이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저게 진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추계가요. 우리 출산율이 0.98이 될 것이라고 추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돌릴 때 모태가 되는 인구 통계를 2018년 통계를 받거든요. 2018년 출산율은 0.98이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다고요? 0.78입니다. 올해 얼마라고요? 0.70입니다. 결국 이 얘기에서도 곱하기 20%에서 30%를 까줘야 통계청에서 놓치고 있는 현실 지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농산어촌의 소멸의 가능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죠. 결국 사회이동을 좀 제한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끝이 저는 여기 제목도 나왔죠. 지방시대. 와, 역시 중앙에 나서니까 이 네이밍도 굉장히 아마 좋은 걸로 제가 썼으면 또 묻혔을 텐데 예, 대통령이 있으니까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지방시대. 왜 지역시대가 아니고 지방시대일까?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왜 했을까요? 라는 건데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안 하고 싶은 단계 아니고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마 이번 정부에서 의제, 국장 의제로 아마 주기적으로 관리,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키워드가 지방시대 의제가 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겨우 우리의 수면 밑에서 떠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빙산에 곧 튀어나오는 얼마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얼마에 있는 구간이 지금 0.70이에요. 이걸 만들어냈던 밑에 있는 숱한 서브스트럭처의 움직임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찢어져가지고 나온 게 0.70이라고 우리가 다 놀래고 있는데, 사실 까지고 들어가면 밑에 준비된 것들은 엄청나게 지금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들, 또 밑에 있는 하단의 저런 문제입니다. 광역화와 고립화, 한계화, 이질화, 저 문제. 서울은 저걸 몰라요. 하지만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저거 지금 현존하는 이슈거든요.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즉 도농간의 격차를 수정해서 비정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이른바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가능성은 하지 않으면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이 사회이동이 사실은 자치분권이라는 지방시대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로 가준다라는 겁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대통령제 갖고 있는 나라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국처럼 강력한 대통령제 갖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중앙집권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중앙집권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넣어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고속성장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됐을 때는 이 모델은 굉장히 불리한 모델이에요. 많은 국가들이 이미 그렇게 전환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여전히 강력한 권한의 5년 대통령 단임제인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심지어 거버넌스가 이런 수정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인구와 관련돼 있는 소위 이제 해법이죠. 해법들을 나누어 갖는 재구성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먹고 살려면 이제는 지방밖에 없습니다. 3050 클럽이라고 얘기하죠. 대개 이렇게 얘기하면 지방, 우리나라 뭐 5천만 인구밖에 안 되는데 작은 나라에서 무슨 다른 큰 나라 연방제 국가처럼 부가가치가 안 나올 텐데, 예, 미안한 얘기인데 1인당 GDP 3만 불이에요. 인구수 5천만 되는 거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없어요. 굉장히 파워풀한, 우리 안 해봤어요. 그게 상상이고 가능성이고 혁신인데 안 해보니까 뒤에서 빠져가지고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행안부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의 가장 강력한 협조자이자 파트너는 229개 지자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떨어지는 일들에 대한 사무보조 의탁이 굉장히 머물러 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본인들의 자생적인 내발적인 기획력을 가지고 지역 자원을 총투하해가지고 다른 지역은 쫓아오지 못하는 방식으로서의 독특한 모델, 아마 앞에 계신 우리 현장에서 실험하고 계신 이런 모델들일 텐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잘 키워내가지고 이것들을 오히려 바깥에 파는 방식으로서 가능성 생각해야 되는데, 지역은 아무것도 없어요라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이거 이제 함몰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위해서도 중앙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0.70 만들어냈다면 이제 힘 좀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죠. 권력 하방 본격화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글로벌 해서 지금까지 잘 키워냈고, 그 글로벌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대체제로서의 이제 글로컬, 로컬이죠. 블루오션의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로컬은 실제 무한 경쟁의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명분과 실리 두 개를 봤을 때 최선의 선택이다. 이 숫자 보시죠.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요. 일본 모델입니다. 참고로 저도 한 6, 7년 이상 일본을 계속 다녔는데요. 일본의 로컬에서 도대체 성공했던 건 어떤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을까라는 건데, 이 지역이 그래도 많이 알려졌어요. 이런 지역입니다. 굉장히 추운 동네고요. 뭐 입지도 안 좋고 산업도 별로 없고 별로 뭐 그다지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호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일본의 내각부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후쿠이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공적인 모델, 실제 일본의 1800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드물게 한 10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외부로부터의 사회 전입 UIJ턴이 목격되는 동네의 대부분이 이쪽 지역에 쏠려 있습니다. 저긴 뭔가가 있다는 거죠. 다섯 가지 키워드입니다. 여성 고용, 자발 교육, 혁신 제품, 시민주의, 지역 문화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이 다섯 가지가 사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를 하고 계시는 지금 뭐 행자부 사업이든 기재부 사업이든 혹은 중기부 사업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저 다섯 가지는 BM의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저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도 뭔가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결국 저의 얘기는 지역에서 감춰져 있는 보물을 찾자라는 겁니다. 보물을 찾았으면 이걸 구슬로 깨야 되겠죠. 그래야 사실은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옮아가는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개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민간 행정, 가장 중요한 거는요, 외부로부터 자유로운 방식으로서의 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자. 결국 그러려면 여기 썼습니다만 생산과 분배와 지출이 삼면 등가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 사실은 지역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지 않아도 자생 가능한 방식으로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역은요 실제 감추진 자료가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자본은 자산 플러스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넣었을 때 부채도 넣을 수 있고요. 양도 넣을 수 있으면 음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섞어가지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델로 순환경제를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유력한 걸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게 전체적인 라인인데요.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대범주로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이 평균 구간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은 평균 구간치에서 본인들의 지역이 굉장히 독특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독특성을 가지고 지역 자산에서의 활용 모델로 쓰는 것이 굉장히 유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성공했으니까 여기도 괜찮을 수 있을 거야라는 방식은 결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두 번째는 당사자성이 있는, 아까 이제 중간 지원도 있었고요.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행정도 필요합니다. 중앙도 필요하고요. 지자체도 필요합니다. 학도 필요하고요. 예, 산업도 필요합니다. 인적자원 넣어야 되고요. 자치 비전도 220화국회가 능동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버는 로컬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제자님의 로컬리즘이란 보물찾기와 구슬끼기가 합쳐진 것이란 부분과 행복 동네에 대한 부분이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패널 세션 이후 자유 토론 때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영덕, 강릉, 세종 세 곳의 각 지역에서 실제 비즈니스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장영석 대표님. 이번 다시 활짝 재도전 프로젝트에서 제가 첫눈에 반한 아이템입니다. 그 한국의 산티아고 당연히 가능함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뚜벅이 마을 프로젝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영덕에서 온 뚜벅이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메이드 인 피플 장명석이라고 하고요. 앞에 저희가 제가 교수님 수업을 하나 들어가지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이론으로 다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사례 위주로 저희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눈빛이 다 똑같거든요. 큰일 났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저희 같은 젊은 청년 대표들이 와서 사실 연구를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지 못했을 거고 저희는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돈 버는 로컬을 어떻게 만들지?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살고 있는 로컬을 대변하러 온 게 아니고요. 그 로컬의 사람들을 많이 불러 일으키기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로컬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서 그 판매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서 로컬이라는 시장 가치 자체를 올리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로컬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라는 물음을 너무 많이 받아왔지만 저희 회사는 2019년도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지금 로컬에서 사업을 한 지 4년 차인데요. 매출이 한 10배는 오른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는 사실 도시에서 사업을 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로컬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충분히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걸로 넘기면 되나요? 네. 저는 오늘 그 신중년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경북 영덕은 부산부터 그 다음에 강원도 고성까지 있는 해파랑길 중에서 영덕 구간에 있는 64.6km를 블루로드라는 브랜드로 이제 영덕군이 붙여서 그 길을 이제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 블루로드를 영덕에 있는 사람들 말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판매를 해보고 알리고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해서 메이드 인 피플이라는 회사가 계속 자생하게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이드 인 피플은요 로컬 브랜딩 기업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nk Global Act Local이라는 말을 저희 회사의 미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지역적인 것을 가장 글로벌하게 가장 국제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덕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그렇죠. 한 4,50년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국지리 시간에 맨날 배웠던 건 의성, 마늘, 영덕, 대게. 근데 대게 알겠는데 이거 평생 갈 수 있겠냐는 거죠. 비쌉니다. 저희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먹어요, 대게.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뚜벅이 마을이라는 브랜드가 영덕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만든 게 뚜벅이 마을이에요. 처음에 뚜벅이
차 없는 사람을 뚜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정적인 개념으로 조금 많이 알려진 개념인데 그거조차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속 4km의 속도, 걷는 속도를 보통 시속 4km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속 4km의 속도로 지친, 그러니까 도시 생활이 지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속 4km로 걷는, 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메시지 한 개와, 그리고 진짜 실제로 걷고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는, 트레킹을 좋아하는 청년들을 지역에 모아서 산티아고 길에도 중간중간 가는 지점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뭐 트레킹 장비를 뭐 정비할 수 있는 곳, 식당, 게스트하우스, 식당, 다, 아, 그 카페 여러 가지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로컬 자체가 그걸로 먹고 사는 동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덕이 해파란 길의 중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섹터 역할을 통해서 나중에는 고성까지 확장하고 나중에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뚜벅이 마을을 운영을 하고, 저희가 2021년도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을 받아서 그 이후로 진행을 해왔고요. 올해는 저희가 제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중년들 대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사실 여기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은퇴를 하면 산티아고 순례자길을 가보고 싶다. 근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나 언어가 되지 않으면 부부끼리 가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보급형으로 한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나 신중년분들이 내가 새로운 인생 2회차를 시작하기 위해서 트레킹을 64.6km로 해보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2주 동안 지역을 함께 걷고 지역에 있는 로컬 체험을 하고 본인이 뭔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장기를 통해서 지역살이를 한번 더 해볼 수 있게끔 하는 2주 살기 프로그램을 10명씩 두 번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딱 3박 4일 걸리는 64.6km의 블루로드 대장정을 저희가 총 4회 해서 한 67명 정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저번 주에 10월 21일 날 블루로드 트레킹 페스티벌을 진행을 해서 한 400분이 넘는 분이 전국에서 모이셔서 이제 함께 트레킹 한 코스를 걷고 좀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참가하셨던 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아, 우리 아빠가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겠구나 라는 그런 패밀리 데이로 통해서 지역을 조금 더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지역살이에서도 항상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도 지자체랑 일을 많이 하거든요. 전입인구, 지금 뭐 생활인구로 바뀌었어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전입인구 너희 5억 넣었는데 몇 명 남았냐, 수도 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웃긴 게 상주 살다가 영덕 가면 상주는 마이너스고 영덕은 플러스잖아요. 전 되게 이게 물론 지자체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겠지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보다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미지의 로컬이라는 세계를 방문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한 번이라도 방문해보고 경험해보고 아, 내가 해외 나가는 것도 좋고 제주도 가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 로컬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조금 더 소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만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냥 트레킹,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 다 모여라. 그리고 저희는 그 결과로 올해 이제 신중년 제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500분 넘게 저희 지역에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역시 저희는 안 쓰지만 밴드 활성화가 작살납니다. 이제 밴드에서 등산하시고 올리시고 타지 가셔도 올리시고, 그리고 카톡방도 그 젊은 분들이 계셔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저희 추석 명절 때 그 소위 얘기하는 아재 짤 같은 거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되게 뿌듯합니다. 우리 같은 젊은 20, 30대 청년들이 했던 프로그램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소통해주시고 하나가 돼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 뚜벅이 마을의 팬이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걸 좀 유지를 계속 하고자 하고요. 인스타그램도 지금 6,500분 정도가 저희를 팔로우해주고 계신데 앞으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온라인으로 키트를 제공해서 각자 알아서 걸어보는 걷기 챌린지, 뚜벅이크나 뭐 트레킹 여행 상품들, 그리고 이번에 진행했던 트레킹 페스티벌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자체의 용역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원 사업들도 받고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뚜벅이 마을이라는 브랜드를 계속 가지고 사람들한테 B2C로 판매도 해보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트레킹 코스가 있는 그 지역 어디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저희는 돈 벌어야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될 직원들도 많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사실 청년, 중년, 신중년, 장년 나누는 것도 저는 웃기다 생각하고요.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 우리 지역 소비할 사람, 트레킹 할 사람, 네가 좋아하는 취미로
너가 소비를 해볼 사람들을 모으는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하게 비즈니스가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도시 사람이고요. 울산 출신에 대구에서 살다가 영덕 그리고 지금은 경북 의성 여러 가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 차 샀다고 친구들 집 샀다고 배가 아팠던 적이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늦게 사고 내가 조금 더 서울이 아니라 대구나 영덕 같은 데서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들 그리고 저희 메이드 인 피플 구성원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누가 보면 물음표를 가질 수 있지만 저희는 다 100% 행복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세대들은 대학 가라고 해서 대학 갔고요. 대학 가니까 취업을 해서 대기업 준비를 했고요. 그거 떨어지면 패배자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요. 서울 가야만 성공한다는 인식들이 저희 세대는 전 개인적으로 세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깰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로컬에서 살고 있는 저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널리 널리 퍼져서 이 로컬 씬이 비즈니스적으로 확장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뚜벅이 마을 그리고 메이드 인 피플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양한 사진과 인스타그램 계정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못 전해드렸던 이야기들은 메이드 인 피플과 뚜벅이 마을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인데 더 빨리 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Q&A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제 너무 좋은 말씀들을 앞에서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패널분은 최지백 대표님. 최근 청년마을 페스티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코워킹과 코리빙 공간의 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를 받게 된 더웨이브 컴퍼니 최지백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왔고요. 그 강릉이라는 지역이 이번 제도전 프로젝트에서 신중년 마을 사업을 운영한 건 아니지만 저희는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청년 마을 사업을 운영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까지도 3년차 청년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이 제도전 포럼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할 때 저도 너무 이제 참여해보고 싶은 프로젝트였는데 또 저희 같이 청년 마을을 하였던 공주, 완주, 또 영덕 대표님들이 더 잘 하시고 저는 이제 뒤에서 잘 보고 있다가 또 나중에 배우고 이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강릉의 도시에 저는 맞는 모델을 저희 코워킹, 코리빙 공유 공간으로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발표 자료를 5장 안에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텍스트도 꽉꽉 넣고 뭐 사진도 꽉꽉 넣는데 저는 보통 발표를 할 때 PT가 한 200장, 300장 되는데 그만큼 보통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뭐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강릉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 많은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되게 이미지적이고 그걸 텍스트로 좀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갖고 사실 발표 자료를 되게 많이 짰는데 이걸 5장으로 축약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장표에서는 저희 회사의 연혁이고요. 저희는 2017년 12월부터 이제 준비해서 올해 6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제가 이제 이주한 이유와도 직결되는데 저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강릉으로 이주하였고요. 뭐 다른 이제 청년분들 뭐 강릉이 바다나 산 좋아서 혹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창업을 가장 잘 성공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릉으로 선택적 이주를 했습니다. 비전은 설립을 할 때와 변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조직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에어리아하고 이제 레비뉴하고 멤버를 쓸 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포럼의 주제가 제도전인 만큼 저의 실패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다시 제도전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개를 했는데 저기 빨간색으로 표기된 거는 저희가 이제 하지 않는 것이고요. 파란색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레비뉴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좀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제가 이제 대표이사를 본격적으로 맡게 되면서 어떻게 제가 3년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복귀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뭐 주요 양력은 저희 회사에 막 대단한 이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희의 주 고객은 B2G,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이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재를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텍스트가 이제 잘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선 저희는 처음 시작을 휴게 음식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는 실패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저희는 제품 제조업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만난 이제 VC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은 이제 결국에 뭐 가장 쉬운 것부터 손을 대게 되는데 그게 뭐 제품 제조업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점점점 이제 저희한테 맞는 모델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키워드를 생존으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오래가는 사람이 오래가는 기업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도 처음에는 서울에서 뭐 유니콘을 만들고 싶었고 서울은 대개 이제 ICT나 뭐 IT 기업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지역에서 좀 오프라인 공간 위주로 성공할 수는 없을까라는 꿈을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부딪혀서 유니콘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이 아닌 저희는 좀 다른 방법으로 낙타 어쨌든 뭐 현금을 계속 챙겨가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경기가 어려워져서 이제는 아예 거의 생존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바퀴벌레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제가 과감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주요 지금 먹거리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더 대두화된 로컬이라는 키워드고 저는 이 로컬이라는 키워드의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가장 확장 그리고 파급력이 큰 채널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수님 책을 보고서도 저는 느꼈지만 지방 대학에 이제는 점점 소멸이 될 것이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럼 저희가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창업 교육을 적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는데 강릉이라는 지역은 수도권과 굉장히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이 관계 인구를 조금 더 4박 5일 뭐 3박 4일 조금 더 5도 2촌의 형태로 유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델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델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저희 강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모델 같아요. 결국에 지금은 이제 중기부하고 이제 행안부에서도 많은 이제 사업들을 내놓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은 지역 자원을 로컬 콘텐츠화 시켜서 그것들을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냐는 건데 뭐 장르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B든 뭐 스테이든 뭐 숙박업이든 다양할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저희와 맞는 결이 어떻게 보면은 공간을 창출하고 그리고 제가 성격이 뭐 사람들을 대면하는 비즈니스보다는 저희의 공간들을 통해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게 저희와 가장 적합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은 공간 위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로컬 브랜드의 주인 고객 가치가 애초에 없었던 비즈니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라고 제가 적진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센 워딩을 적었는데 지역을 오시는 분들 중에 강릉에서 요즘 핫하다던데 뭐 양양이 핫하다던데 비즈니스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이해도 되고 저도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갖고 왔던 것도 맞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뭐 사실 지역을 알아가는 뭐 어떤 역량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결국에 주인의 마음에 그런 기저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고객도 이제 귀신같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는 쉽게 성공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모델인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카페 공간으로 시작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고객들한테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서 빵을 대접하는 것보다 이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분들의 경영에 참여하여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더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그렇게 2019년에 파도살롱이라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피버팅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커피를 만드는 시간에 오히려 고객분들과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그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이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지역 기업, 기관, 프리랜서, 리모트 워커에 대한 그 지금 제 화면에서는 왼쪽에 보이는 모델은 사실 뭐 서울에 있는 패스트파이브나 위워크 같은 공간을 쪼개갖고 이제 수익을 하는 모델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 전체 수익의 20% 혹은 10% 미만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워케이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하긴 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서 이 비즈니스가 흥할 것 같다라는 결론은 이제 저희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른쪽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의미 있는 일들을 주의 깊게 봐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했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해서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앞서 설명드린 A 모델과 합쳐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새로 나왔기보다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준 그런 모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워케이션에 뭐 예전에 생태계 포럼도 갔다 왔는데 이건 딱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 혹은 정부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저는 원래 시작을 강릉살자라는 청년마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너무 생산적이고 너무 좋다라는 평을 받아서 시작하게 된 비즈니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언론의 주목,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무조건 평일에도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좀 비즈니스 모델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변의 압박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기업을 위해서 너는 서비스를 준비해야지, 일반 소비자 혹은 고객들은 크게 여기에 기여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더 웨이브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워케이션을 기획해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공간 플러스 여기에 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기업들이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타임테이블까지 같이 기획해서 거기에 이제 로컬의 콘텐츠까지 녹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반응은 다소 냉담한데요. 왜냐하면은 기업들은 생산성 외에는 크게 로컬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는 그 가운데서도 지역의 어떤 로컬 콘텐츠에 기업에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갔고, 그 부분들을 큐레이션하는 것이 저희가 응당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법인 고객 대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기업이라는 거에 많이 초점이 가 있다 보니까 영리적인 기업, 뭐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법인은 결국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대학의 어떤 모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투자자의 모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그 기업에 있는 이미지를 법인으로 확대시켜서 조금 더 다양한 고객분들에게 워케이션 서비스, 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빨리 말하고 텐션 높은 사람 빨리 말하시고 차분하신 분, 다시 재밌는 분으로 넘어갑니다. 저 장부 대표님, F&B를 기반으로 로컬을 담아내는 다양한 이야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그 소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모든 세션의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지친 표정과 눈빛들이 보이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고민이고, 특히 이제 저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세종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저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전문용어로 뻥이 좀 많이 섞여 있을 텐데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종시 30분을 소개하기 전에 저는 이제 저의 소개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일단 세종시 30분은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 청년형 마을기업이고요. 저희는 의도적으로 마을기업으로 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면, 저는 2014년에 세종에 이주해 왔고 2013년에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독특해서 그 전에 저의 이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력서에 쓸 수 있는 한 줄의 글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시는 그 당시에 이제 월세가 굉장히 저렴했죠. 29평 아파트가 월세 27만 원. 네, 굉장히 좋은 조건. 그래서 청주, 천안, 뭐 대전, 공주에서 세종시로 많이 이주했을 때 시기였고요. 저도 천안에서 결혼 후에 이주를 했습니다. 막상 왔더니 거의 70% 이상이 이제 공무원 이제 행정직이고요. 나머지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건 떡집에서 떡을 만드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낮에는 그냥 사진 찍는 일 좋아해서 사진 찍고 다녔고, 저녁에는 그걸로 돈벌이가 안 되니까 대리운전을 하는 패턴이었죠. 떡집에 가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대리운전이 끝나는 시간은 새벽 1시. 그러면 이제 저희 삶의 패턴은 4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가 늘 이제 쳇바퀴처럼 돌아갔었죠. 근데 주변에 둘러보니까 저와 같은, 그 당시엔 청년이었으니까 저와 같은 청년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세종에 이주는 했는데 할 일거리가 없는 겁니다. 저희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우리가 돈벌이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보자였고요. 그 방법이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이라는 형태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라고 저희 브랜드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이해도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컬을 담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팀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역에 담긴 얘기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F&B 기반으로 소비자들, 저희는 B2G 사업을 하진 않고요. 저희는 뭐 100% B2C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어떻게 로컬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역으로 따지면 전국에서 제일 새로운 도시,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에도 재미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고요. 세종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느 도시든 있는 특징인데 이게 극명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었던 데다가 찍어낸 도시예요. 다른 데들은 역사적 흐름 가운데 차츰차츰 생겼다면 세종시는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신도심이고요. 차로 5분만 나가면 농가 지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도농이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그 로컬푸드 마켓이 전국의 사례로 뽑힐 만큼 잘 되는 곳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조치원이라고 하는 원도심, 어느 지역이든 가지고 있는 원도심이 있고, 저희들은 이 세 가지에서 거점을 저희가 다 직접 경험해보면서 서비스를 연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도심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농가 지역에 가서도 소비를 하고, 또 농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원도심에 가서도 소비를 하고, 이게 이렇게 순환 형태로 돌면 얼마나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질까, 청년들이랑 같이 우리 직장을 만들어가면서 이걸 해보자라고 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했던 건 1차적인 접근. 저희의 사업은 전부 다 딱 두 가지, 그냥 저는 심플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용할 대상, 내가 판매할 대상. 첫 번째는 그냥 원물이었습니다. 그냥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원물이 뭘까, 특징이 뭘까. 사실 없어요. 세종시에 뭐 특산물은 뭐 조치원 복숭아 외에는 없어서, 그래도 그거조차라도 시도해보고 전달해보자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조치원 복숭아를 활용한 맥주 두 가지를 런칭을 했었습니다. 대상은 저희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냥 저희 손님은 90% 이상의 공무원분들이세요. 네, 저희 매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죠. 네, 여기 세종에 사시는 분들 중에 안아보신 공무원분들 계시면 반성하셔야 되고요. 네, 여기 건물의 지하에 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아니고요. 저희 이제 지역의 블란서스라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말 그대로 프랑스 음식을 하는데 한국의 재료들, 특히 세종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그냥 쉽게 소개했습니다. 다른 데들은 그냥 일반 음식 만들 때 저희는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하게 한 건 오신 분들에게 그거를 설명합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왔던 부추로 만든 뭡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던 시금치로 만든 뭡니다. 이게 손님들에게 좀 재미나게 느껴졌고 공무원분들에게 재미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저희는 2019년 12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1월 달에 저희 이제 친구들이랑 팀원들이랑 같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부터 무언가가 올 설에 올 거래요. 무언가, 이제는 무언가가 뭔지 알죠? 코로나가 닥쳐왔죠. 대부분 세종시에 그때 12월 달에 창업했던 F&B 매장들이 지금 남아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다 이제 폐업을 했는데 저희는 코로나 때 제일 잘 됐었던 매출을 찍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조차도 즐거웠던 거죠.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나에게 전해주네 였었고요. 저희가 매장이 지하에서 시작했는데 바로 1, 2층에 카페가 들어섰고요. 앞에는 그냥 빈 공터였는데 투썸 플레이스가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입니다. 저희 때문에 생긴 거고요. 네, 저희 음식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역의 식재료들을 표현해내고 있고, 이제 점점 로컬을 점점 확대하고 있고요. 지금은 강릉에 있는 식재료도 활용하고,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식재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맥주 얘기 잠깐 하면, 이거는 그냥 농가 얘기 두 번째 얘기고요. 맥주 얘기하면 지역의 컨텐츠를 가지고 수제 맥주를 만든 팀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B2G 시장을 전국 그 세종에서 하는 모든 축제에 뿌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모든 축제가 다 없어졌죠. 근데 희한하게 세종의 집들이용 맥주라는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세종에 오시는 분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콘텐츠로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고자 했어요. 이제 연기군이 원래 세종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연기군의 동쪽을 연동면, 서쪽을 연서면이라고 하는데 연서면을 중심으로 낙농업이 엄청 발달돼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와, 이거 이용해야겠다 해서 목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대상은 지역 농가였었고요. 이거에 판매할 대상은 저희 세대가 가장 많은 도시, 세종의 평균 연령이
셋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이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연속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요거트들을 만들고 목장에 아이들이 오면 요거트를 그러니까 치즈를 만들어보고 이제 치즈로 만든 걸 피자로 만들고 피자가 익는 동안에 목장에 가서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현상이 발생하죠. 아이들이요 여기다 떡 놓기만 하면 그냥 뿔뿔이 흩어집니다. 난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신도심에서만 자라났던 애들인 거예요. 저희들은 익숙했던 문화가 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문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까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줬었고 이게 어떻게 어필이 되다 보니까 엄마들 사이에 이제 소문이 많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지금 이제 세종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거의 한 번쯤은 저희 목장 콘텐츠를 이용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젊은 청년 세대가 아니라 이제 시니어 세대를 저희가 채용을 했었고 그분들이 지금 운영하실 수 있게 제가 다 세팅을 하고 빠졌습니다. 시니어의 새로운 길을 열어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그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골목의 이야기가 저희의 대상이었고 판매하려고 했었던 건 중 그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에게 좀 판매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이 조치원역 바로 앞이에요. 역 바로 앞인데 이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원래 이랬었던 공간이고 저 뒤통수 보면 하나는 저고 하나는 여기도 지금 뒤통수 모습 비슷한 머리 모습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저분이랑 같이 막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고요. 이 골목은 원래는 조치원 고려대 캠퍼스가 1980년대에 생겼는데 그때의 대학생들은 요 앞에 와서 즐겼습니다. 학교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역 앞이 핫플레이스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만남의 장소였다라는 걸 좀 키워드를 가졌었고 그래서 주 메뉴는 미트볼입니다. 미트볼을 판매하는 곳인데 MEAT에 이제 고기를 판매하는 걸 MEET로 좀 해석을 해서 미트볼 스테이션을 좀 기획을 해서 이런 룩을 연출을 한 거죠. 사람이 되게 많아 보이죠? 네, 오픈식 하루만 이랬습니다. 매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네, 이랬었었는데 이제 앞에 있는 중국집 사장님이 뛰어나오신 거예요. 저는 민원을 넣으실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조치원에서 제일 오래된 중국집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런 모습이 이 골목에 생긴 게 너무 오랜만이다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지역에서 분명히 지역에 있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걸 청년들이랑 같이 재미나게 플레이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세 분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역에서 살면서 하루하루 변화를 만들어가는 분들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아주 시간 칼같이 지키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토이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소멸사회, 로컬리즘, 지속사회에 대한 발제부터 각 지역별로 다른 비즈니스 유형에 대한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서드이지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난 다음에 지역살이 당일치기 탐방, 딴중일기를 운영하면서 이 일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자유 토의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조금씩 줄여보고 조금 더 해법에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각 연사님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오셨을 텐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시고 소감 같은 말씀을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크게 이제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물찾기, 그다음에 이제 구슬꿰기인데 여기 앉아 계신 세 분이 굉장히 훌륭한 보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이면서 동시에 이미 완성도도 확인이 되고 있는 보석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보석들을 우리가 좀 연결시켜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지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한국에 이런 이제 지역 로컬 단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 대한 그 현장들을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한국보다 빨랐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 있게 아마 나보다 많이 가본 사람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까지 47개 광역 지자체 거의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 개인적인 소회는
일본 애들이 이제 한국 와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네. 굉장히 잘된 사례라고 생각해서 가보면 여기 계신 우리 장 대표님 혼자 내세워도 그게 한 10명 갖고 와도 이길 정도의 임팩트를 아마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가 바깥에 가서 배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중한 보물들을 잘 연결시켜서 이 작은 소중한 점들을 선으로 연결시키고 이 선들을 또 면으로 만들어서 지역이 자생하고 또 내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더 큰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분위기,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게 오늘 이 제도전 포럼의 가장 중요한 취지이자 또 한국 사회의 큰 문제를 해결해내는 지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아까 장부 대표님 말씀 처음 하실 때 사실 저도 뻥이 당연히 좀 들어가겠죠. 제가 질렀으니까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저희도 저희 지역을 기반 뭐 TV에서는 TK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행안부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만 전국 단위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어떻게라도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늘 참가하면서 계속 느꼈던 거는 저희는 진짜 필드에서 일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연구가 되고 그런 이제 논리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서 아 우리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뭐 돈 버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필드에 있는 사람들을 서포팅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이랑 조금 더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성장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로컬에 좀 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한국스러운 사람, 한국인 같은 사람이어서 지역에 올 때도 목적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빨리 성공하지, 또 어떻게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그리고 단 하나의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내가 반전의 뭔가 아이콘으로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최근 이제 몇 년간 어떤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 가능한 거는 오래 갈 수밖에 없고 또 오래 버티는 것이 이게 어떤 방식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교수님 그 이제 영상을 보면서 어떤 지금 정부나 뭐 지자체가 바라는 것들이 단 하나의 어떤 반전, 뭐 반전은 이제 없다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공감하게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포럼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많이 모르고 있고 여전히 이게 지역 소멸의 위기인가? 저는 이제 강릉을 사니까 그나마 조금 더 인지하고 있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럼들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저희도 빨리빨리의 사고방식으로 그동안 발전을 해왔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좀 미리미리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카피를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제 것처럼 잘 만드는데, 두 분 대표님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또 저는 돈 벌 생각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거 이렇게 써먹어야겠구나. 아마 조만간 세종에 술래길이 하나 생길지도 모르고 네, 말씀하셨던 프로그램들이 세종에도 생기지 않을까.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이제 소감을 먼저 나눴고요. 이어서 이제 지속가능한 로컬의 가능성과 필요사항, 준비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리 준비한 질문들을 하나씩 드리고 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전영수 교수님께 먼저 이제 발제때 로컬리즘의 성공 모델이 어디일까 질문을 던지신 후에 행복공간의 개념을 제시하셨는데요. 특히 일본 후쿠이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도 초고령화, 인구 소멸이 화두가 되면서 지방, 지역, 로컬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언급되고 사례들이 발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패널 세션에서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뛰고 있는 이제 대표님들의 사례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더 드셨는지, 이 대표님들을 많이 중앙정부에 얘기해 주실 건지 뭐 해외로도 말씀해 주실 건지 등등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굉장히 뿌듯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제가 발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가장 중요한 공통점, 바로 이제 로컬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로컬 푸는 여러 가지 어떤 실험들, 이거는요 거의 확정적인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예요. 그리고 국가의 지금까지의 큰 흐름들을 재구성하고 재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갈래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말씀을 다 안 하시고 굉장히 유쾌하게 하셨는데요. 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낯설고 그렇습니다. 여차하면 무너지는 이제 그런 게임이죠. 근데 그 선택, 그 길이 결코 외로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코 잘못된 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저를 포함해서 이 길을 선택하신 분들을 응원하고 또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좀 믿으시고, 외롭고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 길이 또 성공적인 마무리를 만들 수 있도록 협업도 하고요. 또 그 속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모델들도 창출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생각을 합니다. 지역은 이미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지역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이제 성과로만 만들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응원하고 또 지지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 끝나고 나서 여기 객석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 받겠다고 했는데요. 인스타그램 재도전 프로젝트에서 물어보시거나 오픈 채팅방에 물어보시면 질문 중에 선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석 대표님, 올해 청년마을에서 신중년 핫플로도 완벽하게 존재감을 확인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데 뚜벅이 마을처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중년 프로젝트를 운영해 보셨을 때 좋은 점 혹은 내년에도 이건 꼭 해봐야 돼 라고 가능성을 보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솔직하게 저희가 로컬 사리 같은 걸 하다 보면 조금 회피 도피처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도전할 기회가 만들어져도 표현을 제가 좀 어이가 잘 안 떠오르는 후달리는 거죠.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한 1년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본인이 싫어서 떠나온 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아 이거는 뭐 정착해서 전입하는 거는 힘들겠다. 근데 중년분들은 아까 앞에서 저희 세션 1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시는 이유와 그 오신 이유가 진심이세요. 정말 내가 예를 들면 사별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 아니면 항암치료를 받으시다가 지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소중한 인생 2회차의 기회를 잡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해봤자 3박 4일이고 해봤자 2주인데 그분들은 저희 젊은 사람들이랑 함께 트레킹이라는 걸 하고 그들끼리 막 저녁에 막 회 소주 한잔 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게 저희 눈에 보였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라고 이제 뭐 인생 2회차를 이분들한테 제공하겠습니까? 그냥 그분들 만나면서 저희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더 저희 세대들도 나이가 먹어질 거고 뭐 청년 중년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어쨌든 나이가 많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이분들이 지역을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중년이라는 팬들도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이거를 조금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좀 지역을 더 알릴 수 있는 부분들로 풀어내면서 계속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산티아고 멀리 가실 필요 없이 블루로드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백 대표님, 이 패널분들 중에 2017년 창업으로 이 로컬 관련된 거에서는 가장 업력이 오래되신 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만큼 사업 영역도 인력 구성도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변화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오래 생존하는 것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짧게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짧게 공유 드리면은 저희가 2017년에 왔는데 지금 6년, 7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은 여전히 저희가 뭐 주도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같이 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막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근데 이게 뭐 여전히 앞으로도 막 더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2020
1년에 이제 청년마을 사업이 공식 종료가 되고, 보통 위기를 겪는 게 1, 2월, 3월 때 이제 정책이 풀리기 전부터 또 이제 정권이 바뀔 때 이제 겪는 캐시번, 뭐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정책적인 그런 트렌드를 또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어려웠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제 좀 들었던 생각은 그럼 여기서 이제 법인 해체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 떠나서 내가 행복한가라는 것에 또 결론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사업 자체가 단순히 어떤 지역의 뭐 광의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되게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사명의식이 있는 분들이 이 지역에 오시면은 더 지역이 활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같은 처지여서 느낌이 확 왔습니다. 장부 대표님, 재미있게 소비할 수 있는 로컬 콘텐츠로 신도심의 로컬 푸드, 지역 농장, 원도심을 아우르는 모델을 제안하셨는데요. 이 비즈니스들이 상생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구심점은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모델, 비즈니스 모델 자체일까요? 아니면 대표님 같은 캐릭터, 사람일까요? 일단, 추가로 말씀 생각하시는 중간에 오늘 아무래도 세종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테니까 세종시 30분 F&B 저도 홍보해드리고 이거 끝나고 식사하고 가실 때 찾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캐릭터는 찾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막상 각 거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저희랑 비슷한 체험이나 이제 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또 원도심을 갔더니 여기도 이제 형님 동생 하는 분들 많이 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비즈니스, 이렇게 특히 로컬 비즈니스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뭐 잘해서 뭐 해서 이런 자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그걸 유지시켜주고 지속시켜주는 건 옆에서 함께 걷고 손잡아주고 걸어가는 이제 동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저는 여전히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저희 친구들, 동료들, 형님, 동생, 요 사람들이 저희 비즈니스를 끌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의 비즈니스를 저도 끌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4년도에는 좀 더 거기에 초점을 맞춘 세종시 30분의 이후 단계, 세종시 40분, 50분, 60분의 단계가 완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좀 움직여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끝나시고 예, 저희 매장 이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밖에 이제 케이터링 저희가 준비했는데 사실 저희가 외부로 활동을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무관님이 이제 또 추천해 주시고 부탁해 주셔서 준비는 했는데 만족스럽게 좀 드셨으면 좋겠고, 또 끝나시면 허기지신 건 저희 비스트로 세종 매장, 네, 아름동에 있습니다. 네, 바른삼길 46 지하 1층.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이쪽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제도전 프로젝트 팀에서 인스타그램하고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은 추후에 답변 드린다고 하니까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여기서 꼭 이 질문을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가고 계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 지도 교수님 계신 데서 한양대에서 박사 과정이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최지백님 그 발표 자료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레비뉴를 6년간 보여주신 점에 빨간 거와 파란색으로, 그걸 보니까 최지백님이 어려웠던 점 고뇌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부 대표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분이세요. 너무 재밌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장부 대표님도 그렇고 장명성님도 그렇고 이게 그러한 것들을 진실하게 재무지표를 깔 수 있을까 라고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게 왜냐면 전 최지백님 그 발표자를 보고 정말 감명을 받았어요. 정말 진실성이 있다, 진정성이 있다, 어려움을 그대로 나타내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인다라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좀 드립니다. 제가 약간 정리하면 사실 제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각각 대표님들이 이 로컬 비즈니스를 이어가시는 철학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큰 맥락으로 보면 각각 캐릭터가 다 다르시고 운영하시는 방식도 다르시지만 이 사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철학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조금 더 재무제표, 나가야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저도 발표했을 때 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5살에 대학교 다니면서 창업을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 할 때 전 살면서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지 처음 알았거든요. 공 8개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무리 1년 동안 둘이서 열심히 해도 매출 막 4천만 원. 차 떼고 포 떼고 쓰리잡도였거든요. 영어 과외 다니고. 근데 그때는 너무 그 저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었는데 로컬에 오면서 2019년 말부터 로컬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저희도 B2G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인원들이 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제가 10배 이상 뛰었다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지금 10억이 좀 넘습니다. 매출이. 근데 이제 그게 2019년도에 1억도 안 되던 매출에서 이제 로컬로 2020년도에 진출하고 그 다음 연도에 바로 3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4, 5년을 버텼던 게 로컬에 가서 좀 터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21년도에 청년말 하면서 매출이 10억을 넘겼다가 저도 똑같거든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도 그렇고 21년도 매출이 제일 높아요. 그 이유는 행정안전부 청년말 만들기 사업이 5억 5천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저는 1년만 받았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도 똑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40개씩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2022년도에 10억 밑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저희의 현실이 조금 깨닫고 다시 올해 올려서 이제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모든 걸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저희는 사회 문제에 대한 걸로 관심이 많아서 로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보통 돈을 전 처음에 할 때 돈이라는 게 좀 약간 나빠 보이고 돈을 추구하는 것 같고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활동에 대한 가치를 증명하는 게 돈이고 매출이고 거기에 나온 수익이고 그거를 따라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느끼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안에 가치를 조금 담으면서 조금 천천히라도 성장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말씀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마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그러니까 매해마다 마을 기업 중에 이제 좀 더 뛰어난 마을 기업들을 선발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번에 올해 우수 마을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우수 마을 기업으로 좀 더 공동체성 또 청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는 데인데 결국은 재무제표 때문에 저희가 떨어졌거든요. 결국은 행안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돈으로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힘들고요. 로컬 비즈니스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오히려 이제 2020년, 21년, 22년에 완전 최고 매출을 찍으면서 B2C 사업을 하면서 수익성도 좋고 잘 살고 있었었는데 코로나가 딱 지나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가 돌아오면서 완전히 직격탄을 B2C 사업이다 보니까 맞아서 거의 매출이 작년에 비하면 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고 또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여전히 힘듭니다. 매일 힘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갔을 때 비스트로 세종에서 식사를 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특히 질문 주신 회사님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일본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일본 일종의 탐방을 하고 왔는데 로컬의 다른 점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약간 정부가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고민하는 구조라면
일본 같은 경우는 로컬에서 지원금 체계가 우리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이 제일 많았어요. 사업 지원보다는. 그래서 좀 지역 주민들이 그래 저 친구들이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물건을 써줘야지. 아 다른 지역에서도 저 물건을 써줘야지 하는 같이 간밭대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점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이야기, 서비스, 비즈니스를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아, 네. 말씀 주세요. 맨 앞에 계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협동조합 주인의 강지혜 주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장명석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도 이제 그 조금 사업 이번 프로그램 모델이 조금 다르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객님들을 우리가 있는 지역까지 데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면 가장 막막한 게 모객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객을 어떻게 이제 타겟팅 설정하시는지 또 이제 홍보는 어느 채널을 통해 주로 하시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대부분 이번 신중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제일 많이 하고요. 인스타 광고를 때립니다. 그래서 그 스폰서드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컨텐츠를 제일 많이 하는데 이건 방법론적인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저희 회사 구성은 제가 올해 만 서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31살이고요. 제일 어린 사람이 정용이 몇 살이죠? 98이죠. 그러니까 20대 꽉 차 있어요. 저희 회사 구성원들 10명이. 그게 뭔 말이냐면 저희가 모집하는 사람들이 20대거든요. 20, 30대. 근데 저희가 20, 30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보고 오겠냐? 네 같은 이거 보고 올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보고도 갈 만한 거. 그러니까 저희 세대를 모집하는 거니까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 우리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제일 잘하는 데 거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에다가 넣어서 섞어버리면 색깔이 우리께 묻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차용을 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도 힘들어요. 모집이라는 게 저희는 거의 1년에 프로젝트를 3, 40개 정도 진행을 하면 거의 몇만 명을 모집해야 되거든요. 많은 행사들은.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좀 많이 힘들어서 저희는 거의 인력사무소로 저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관계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21년도 참가자의 친구들이 오고 그 친구들의 친구들까지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좀 다단계처럼 한 명만 오면 거기 이제 뭐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한테 뿌려요. 그럼 걔네가 다시 2기 때 오는 거예요. 그럼 걔네가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고객 감사 이벤트죠. 뭐 이벤트 같은 거 해서 인스타그램에서 큰 돈 안 들거든요. 몇십만 원만 써도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들, 양말, 뭐 모자 이런 것들을 뿌리면서 계속 팬 관리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하시는 타겟이 제일 좋아할 만한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거 따라하는 거, 그거 두 가지가 저희한테는 좀 가장 좋은 효과가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2분이 남아가지고 제가 슬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2부 지속가능한 로컬을 위한 이론과 지역사례 비즈니스 창출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차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노트 테이킹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이제 미디어에서는 온통 문제만 보다가 실제 해법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과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정책을 꾸려가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비즈니스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감각과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인간은 어쨌든 혼자일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더 많은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지역사회의 성장과 새로운 모습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오늘 주제인 지방시대,
지역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 일이 가까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